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코어이어 파트너의 큐브코어의 이승현입니다. 저희 큐브코어는 윈도우 서버 2012가 정식 출시되기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고객사의 윈도우 서버 2012를 사전 도입해서 기능 및 특징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RTP 서비스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고객에게 윈도우 서버 2012를 사전에 도입했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큐브코어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큐브코어는 2009년 창립된 전문 IT 기업으로서 ERP 개발, 그리고 스플라 라이선스 유통, 코어이어 파트너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어이어 파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인프라의 최적화를 통해서 고객이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이미 GS 칼텍스, 국민은행, 농협 등의 하이퍼V와 시즌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요. 이런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KPC 2012 행사에서 코어이어 파트너 부분 최우수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큐브코어의 코어이어 파트너 부문 사업 부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SN 센터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통해서 고객이 인프라를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화 및 클라우드 구축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2008 R2 그리고 윈도우즈 2012에서 지원하는 하이퍼V를 통한 가상화 시스템과 거기에 CSN 센터의 통합 관리 기능을 얹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객 니즈에 맞게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CSN 센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 관리 포털 및 대시보드 개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CSN 센터 구축 후에 보다 고객 니즈에 맞게 포털을 통해서 CSN 센터의 모든 기능을 한 화면에서 쉽게 바라보고 특히 CSN 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에서 나오는 모니터링 항목들 그리고 장애 항목들을 한눈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객에게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진행했던 것은 윈도우즈 서버 2012 RDP, 래피드 디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정식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실제 고객 환경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윈도우즈 2012의 기능들이 과연 고객들한테 어떤 효용을 줄 것인가, 고객은 이 윈도우즈 2012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 많은 분들이 오늘 윈도우즈 2012의 기능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 윈도우즈 서버 2012 기능들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회사 출근하셔가지고 윈도우즈 서버 2012가 정말 좋으니까 우리 구입해야 됩니다 해서 품위로 올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기능이나 아무리 좋은 솔루션,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실제 고객 환경에서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면은 당연히 회사 측에선 구입을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이번에 RDP 서비스를 통해서 윈도우 서버 2012를 실제 고객 환경에 먼저 구축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고객이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어떤 효용을 누릴 수 있나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큐브코어 윈도우 서버 2012 RDP는 두 개 고객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롯데정보통신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넥슨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과 넥슨의 실제 고객의 현업 업무 서버들 중에서 일부 서버들의 실제 윈도우 서버 2012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 고객의 기존의 가상화 환경 또는 기존의 윈도우 서버나 기존의 X86 인프라 환경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를 분석을 했고 그 페인 포인트가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같이 고객과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윈도우 서버 2012의 기능들을 구현을 하면서 고객과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가장 고객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뽑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왜 고객이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화두,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 특히 고객의 비용을 결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 시나리오들 세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시나리오로 DR 구축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왼쪽 화면에 보시는 기존 가상화 DR 환경은 예전 같았으면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놓고 그 서버 위에서 올라가는 가상 머신들을 혹시나 모를 어떤 재난이나 재해 아니면 장애에 대비해서 DR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DR 센터에다가 서버를 갖다 놓는 것은 물론 DR 솔루션이라든가 DR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이제 VM의 레플리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별도의 장비 없이 DR 구성이 간편하게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비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큼의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DR 대상 서버가 늘어났을 때 만약 기존 같았으면은 그 대상 서버가 늘어나면은 뭐 예를 들어 DR 솔루션들인 넷백업이라든가 포지라든가 더블테이크 같은 그런 라이선스도 같이 늘어나야 됐고 아니면 DR 장비에 따라 DR 장비들도 같이 늘어나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윈도우 서버 2012의 레플리카 기능을 이용해서 DR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DR 센터에도 서버를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DR 솔루션을 따로 사고 그리고 DR 센터에 구축해놓을 윈도우 서버의 라이선스도 따로 구입을 했어야 됐는데 애초에 윈도우 서버 OS 단에서 레플리카 기능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윈도우 서버 2012만 구입하면은 DR 기능을 문제없이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두 개 고객사에서 모두 이 레플리카 기능을 선보였었고요. 고객이 이미 쓰고 있는 DR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토리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서버들의 백업 문제, 특히 뭐 스테이징 서버, 개발 서버 같이 아주 간략하고 간소하게 작은 규모로 된 가상화 서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쉐어드 나싱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금 계속 발표되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공유된 바 없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가상 머신을 운영하고 가상화 환경에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공유 스토리지가 반드시 있어야 됐고 그리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는 서버들끼리 클러스터링이 반드시 맺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상화 환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이런 서버들이 있습니다. 개발 및 테스트 서버라서 굳이 처음에 구축을 할 때는 클러스터링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굳이 처음에 했을 때는 DAS를 그냥 붙였지 센을 붙여서 구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 장비에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서버 장비 호스트 OS에 패치나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패치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서비스가 그 사이에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업에선 얼마나 많은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제공하는 쉐어드 나싱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공유되는 것 없이 공유 스토리즈나 클러스터링이 없이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토리지 장비가 필요가 없게 되고요. 서버 간의 네트워크 카드 자원만을 이용해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클러스터링 구성이 필요 없다 보니까 인프라 관리에서 복잡성도 덜하게 되고 긴급한 경우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쉐어드 나싱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윈도우 서버 2012가 제공하는 SRIOV나 다중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실제 저희가 구현했던 사례 중에서는 두 대의 서버에 텐지급으로 네트워크를 맺어놓고 동시에 10대의 서버를 한꺼번에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전 윈도우 서버 2008 R2 환경이나 다른 가상화 솔루션 환경에서는 그런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머신 하나당 그렇게 옮기셔야 됐고 그렇게 옮기는 기반으로 스토리지나 클러스터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동시에 10대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단지 2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쉐어드 나싱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페이로버 클러스터링 같이 장애 처리 그런 장애 조치형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NIC 기반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네트워크 속도에 비례가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시나리오는 스토리지 스페이스 시나리오입니다. 혹시 지금 이전 발표 때 저희 백승주 차장님이 스토리지 스페이스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토리지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즈 서버 2012가 OS단에서 스토리지 가상화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유 스토리지를 쓰려고 하면 어땠을까요? FC센이 됐건 아이스카시센이 됐건 그 비싸디 비싼 센 장비를 구입을 해야만 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스토리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더군다나 스토리지 장비가 구입하면 끝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비를 관리할 인력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스토리지 장비의 용량에 어느 정도 다 찼을 경우 그러면 또 확장하려면 디스크 어레이를 꽂을 데가 없다. 그러면 스토리지를 또 사야 돼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 비용 또 들어간다고 품이 올리면 또 한 소리 듣겠죠. 그런데 스토리지 스페이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스페이스는 기존의 사스 디스크 그리고 아이스카시 스토리지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디스크 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디스크 풀을 JBODS, Just Bunched of Disk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를 묶어놨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개의 디스크를 묶어놔서 하나의 디스크 풀로 구성을 하고 이 구성된 디스크 풀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LUN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LUN 구성을 할 때 고객이 뭐 스트라이프로 할지 미러링을 걸지 페로티로 걸지 그것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정말 간편한 것이 이 관리를 위해서 뭐 예전 스토리지 환경이었으면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다거나 스토리지 엔지니어한테 기술전을 받았어야 했었지만은 윈도우즈 서버 2012에서 지원이 되는 거다 보니 윈도우즈 서버 2012의 API나 GUI 또는 파워쉘로 간단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스토리지를 구입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실제 고객은 저희가 윈도우 서버 2012 RDP를 진행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억셉트를 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고객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서버에서 간편하게 스토리지 관리가 되다 보니까 손쉬운 운영 관리가 되었고요. 여러 대 지금 이미 회사에서도 쓰고 있는 노후화된 장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장비들을 그냥 놀리느니 거기에 사스 디스크가 들어가면 사스 디스크를 더 꽂아서 가상화 환경을 위한 하나의 스토리지 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가장 고객 반응이 좋았었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세 가지 시나리오고요. 그 외에 고객은 윈도우즈 서버 2012의 장점을 데이터 센터와 버츄얼라이제이션 두 가지 관점에 나눠서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본다면 윈도우즈 서버 2012는 저비용 고효율로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됩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스페이스, 이 스토리지 스페이스는 단순히 가상 환경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든가 DB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B 3.0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한 뭐 전체적인 파일 IO의 퍼포먼스를 증가시켜주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고요. 비트라코를 통해서 물리적인 보안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처음 시나리오에 나왔던 레플리카 기본 기능을 통해서 별도 비용 없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DR 구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윈도우 서버 2010에서 그동안 VM에서 가장 밀리고 있던 부분들이 이번에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윈도우 서버 2008에서는 vCPU를 한 VM 머신당 최대 4개까지밖에 할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VM은 32개까지 됐었죠. 그래서 VM가 항상 하이퍼V한테 속도가 딸린다, 기능이 후지다 라고 얘기했었지만 이제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vCPU를 최대 64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VM한테 기능이 딸린다, 속도가 느리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 CPU의 임계치를 설정하고 최소 최대치의 성능을 보장함으로써 VM들의 퍼포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Shared Nesting,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같이 가상화 환경을 보다 저비용에 고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담아져 있고요. 이 외에도 메모리나 디스크를 서비스가 온라인된 상태에서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핫 애드 기능,
그리고 스마트 페이징을 통해서 디스크에 미리 메모리 캐시를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상화 환경을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VDI 환경도 그렇고 아니면 서버 가상 환경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PMC에서 모든 서버를 잠깐 서비스 중단시켜놓고 모두 다 점검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다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올리는데 동시에 여러 대의 가상 머신이 올라오다 보니까 호스트 서버의 메모리가 모자라요.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을 부트스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트스톰이 발생하니까 PM이 다 끝나고 나서 관리자는 계속 남아서 순차적으로 서버를 켜주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메모리를 하드디스크에 써주는 방식으로 캐시를 제공해서 이런 부트스톰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RDP를 진행했던 고객들은 RDP 진행 이후 그 다음 스텝으로서 윈도우 서버 2012가 과연 고객한테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지 내부에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는 단순히 윈도우 서버 2012를 좀 더 고도화해서 시스템 센터 2012를 통해서 어떻게 인프라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상화 대비 확실한 장점들이 나타나다 보니 그렇다면 가상화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비용에서는 어떨 것인지 그것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윈도우 서버 2012가 고객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대응이 될지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객이 검토하는 결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윈도우 서버 2012는 윈도우 서버 2012 광고 문구에서 이미 보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이미 예상해 놓고 설계된 OS입니다. 다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서버 2012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라우드가 가상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뛰어난 하이퍼바이저 인프라 외에도 클라우드 물리환경, 가상환경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기능, 그리고 자체 셀프 서비스 포탈, 무엇보다 이런 내부 고객들의 또는 외부 고객들의 요청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관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윈도우 서버 2012로 뛰어난 가상화 환경을 밑에 토대에 깔아놓고 그 위에 시스템 센터를 통해서 고객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큐브코어에서도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 환경에서 시스템 센터 2012를 통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 중인 곳이 있고요. 이 두 고객사에서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대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서버 2012와 시스템 센터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윈도우 서버 2012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실지 오늘 뭐 기능들을 들으시면서 내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시나리오들이 과연 고객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저희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나 아니면 시스템 센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저희 큐브코어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